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영희 교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지진이 발생할까라는 그런 물음에 답을 하고자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지구에서 우주로 To Infinity and Beyond입니다. 아마도 토이스토리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이스토리에서 저의 favorite 캐릭터는 버즈 라이트이어인데요. 그 특유의 그 긍정적이고 매사에 열정적인 그리고 항상 To Infinity and Beyond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근데 그 버즈 라이트이어의 모티브가 된 그 실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아폴로 11호 탑승 우주인인 이 버즈 올드린입니다. 네, 실제 이분이 착륙선 조종사인데 그 조종사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달에 먼저 발을 딛고자 했는데 조종사이니까 혹시 사고라도 날 수도 있으니까 실제 그때는 버즈 알드린이 먼저 달에 딛지 못하고 닐 암스트롱이 먼저 달에 발을 딛게 된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달 탐사 관련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상당하죠. 이 달 탐사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To Infinity and Beyond를 위해서 지구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화성을 시작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달 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세기 갈릴레오 때부터 그 행성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탐사는 50년대 후반부터 실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됐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극히 일부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공 사례만 기억을 하고 있죠. 마치 그 버즈 알드린이 실제 그때 달 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닐 암스트롱이 먼저 달에 발을 디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1976년에 최초로 화성에 무사 랜딩을 합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사 착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탐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제 많이 파악이 된 행성 그리고 위성은 달과 화성뿐입니다. 네, 달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달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알게 되었다라고 난 뒤에는 다음으로는 행성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행성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타겟은 화성입니다.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의 유사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화성의 크기가 지구보다는 조금 작기는 하나 그리고 이 중력도 비교를 하자면 지구보다 약간 작기는 하죠. 하지만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요. 네, 평균 영하 60도이지만 20도가 넘는 그런 그 여름철에는 20도가 넘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구와 좀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자기장을 보면 화성에서의 자기장이 아까 존재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화성 활동도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이 되었었던 그런 기록도 있고 아직까지는 판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2000년대 들어서 Curiosity, Spirit 그런 과학 로버들이 막 다니면서 물의 흔적을 찾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화성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화성은 약 35억 년까지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행성 내부 그리고 위성 내부를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도로 따지자면 지구, 달, 화성의 순서로 가고 있고요. 근데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 멘틀, 핵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세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달은 뭐 60년대, 70년대 뭐 진행된 그런 탐사 결과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세 층이 있다라는 것 빼고는 그렇게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018년 인사이트 미션이 진행이 되어서 실제 지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서 발표가 되고 그 일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실제 굉장히 화성 탐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요. Spirit, Opportunity 뭐 이런 과학 로버들이 화성 표면을 막 다니면서 물을 찾아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커스를 할 2018년 인사이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유사성을 찾아서 생명체 거주 가능성을 찾아서 미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Mars 2020 Perseverance 그 미션이 진행이 되고 있죠. 2026년까지는 실제 샘플 리턴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생명체를 찾아서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목표는 화성의 내부 구조 파악을 위한 화성의 바이탈 사인 측정. 바이탈 사인이 뭘까요? 생체 징후,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살아있는가, 뭐 체온을 측정을 한다든지 맥박을 잰다든지 그런 것이 생체 징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이 인사이트 로봇가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약 2m 정도의 크기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로버죠. 그래서 이 로버가 어떻게 화성 표면에 랜딩에 성공하였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하고 약 7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날아오다가 감속을 하고 랜딩에 성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랜딩 사이트는 Elysium Planitia라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 인사이트 위치를 지금 노란색 박스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실제 Curiosity Rover 지금 갤 분화구에 지금 있는데 그곳과 한 600km 떨어진 지점에 지금 랜딩에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과학 로버들과는 조금 다른 조건으로 그 랜딩 사이트가 결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태양열 공급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곳, 적도 근처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다른 로버들은 이렇게 많이 탐사하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험준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인사이트는 고정적입니다. 따라서 평평한 곳, 굉장히 심플하죠. 어쨌든 Elysium Planitia에 고정하고 관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딩에 성공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IDA, Instrument Deployment Arm의 약자인데 이 IDA를 가지고 먼저 지진계 사이즈와 온도 측정기 HP3를 설치를 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30kg이니까 굉장히 좀 무겁죠. HP3는 그것의 한 10분의 1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근데 이 로봇 팔이 사람의 팔과 똑같이 펑션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팔뚝, 손목이 있고 그리고 이 손끝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랜딩하고 이 IDA가 이 인스트루먼트를 빼서 이렇게 화성 표면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델리켓한 그런 팔을 지금 검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IDA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능에 대해서 아실까요? 앞에 카메라가 달렸다고 했죠. 셀카를 찍는 것입니다. 근데 이 IDA를 움직이는 게 전력 소모가 꽤 돼서 딱 그 두 번만 찍습니다. 2018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근데 보면 2018년에는 굉장히 brand new해 보이지만 2019년에는 이제 먼지에 뒤덮여서 굉장히 안쓰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에 장착된 주요 장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IFG, HP3, SIZE 이렇게 있는데 IFG는 자력계입니다. 지각 자기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자력계 같은 경우는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개월간 이 자기장을 측정을 했는데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더 강한 그 자기장을 측정을 하였어요. 그 뜻은 지표 아래 자화된 암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HP3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지금 설치가 됐는데 일단은 설계상 3에서 5m 깊이를 파고 측정을 하지만 근데 아쉽게도 측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실제 화성의 토양 질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탐사들로 통해서. 근데 이 지역은 이 토양의 질이 견고하더라. 견고해서 잘 파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물론 이 IDA가 열심히 이렇게 누르고 했지만 실제 파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운속 충돌 빈도 수를 원래 기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디자인은 됐으나 혹시 모를 화진을 위해서도 같이 관측을 합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 개는 다 관측에 성공을 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동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간단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이제 잔잔한 물가에 우리가 돌을 던진다고 할 때 이 물결이 이제 동심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들여다보는데 옆으로 본다고 할 때 이제 깊이별로 생각을 하면 물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뭐 이렇게 어떤 임팩트를 준다고 할 때 위에서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지진파가 동심원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옆으로 본다고 하면 땅이 위아래로 출렁출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성에 적용을 해봅시다. 네, 지진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운석 충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실제 화성에서 발생한 화진 기록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플랫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진폭의 크기를 가지고 그 규모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인사이트가 관측한 가장 큰 규모의 이 화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화진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형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하겠죠. 따라서 위치 추적을 한다면 단층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석 충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진의 위치 8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부분이 우리의 인사이트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6개의 화진입니다.
규모가 3에서 4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왼편에 있는 거는 실제 Mars 2020 Perseverance의 위치고요. 그리고 이 규모 4.0, 4.2의 화진이 아까 보셨던 왼편에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규모 4.2에 대한 그런 파형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약간 찌글찌글하다가 갑자기 시그널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맨 위와 아래는 비어 있습니다. 실제 밤에는 이 낮에는 노이즈 레벨이 높아서 관측을 하지 않고요. 밤 시간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1300회 이상의 화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4.2 지진이 2021년 8월에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 5월에 관측사상 최대 규모 5.0이 발생을 하죠. 실제 5월까지 1300회 이상의 화진이 발생했고, 그중 50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인사이트에서 오른편에서 그 지진, 아까 화진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 거기는 Cerberus Fossae라는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꽤 최근까지도 화성 활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셀카도 봤듯이 그 태양 그 패널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전력 단계를 완전히 낮춰서 지진계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 충돌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 이것을 이 탐사를 계획했을 때 거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운석 충돌이 얼마만큼 빈번하게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구와 화성을 비교를 해보면 대기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화성에는 운석이 굉장히 빈번하게 충돌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록 자료를 보니까 그 확인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위성 사진에서 그 인사이트에서 38km 떨어진 부근에서 비교적 새롭게 생긴 운석 충돌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발생 시간에 대해서 정보가 있고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사이즈가 기록을 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록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뭔가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재미난 실험으로 아까 보았던 Mars 2020 Perseverance가 이 착륙을 했는데, 그것을 충격파로 생각을 해서 과연 사이즈가 기록을 했을까라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이제 38km 떨어진 부근에서도 관측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가 이 지점, Mars 2020는 여기 있고요. 그 거리가 3,400km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우리는 버즈 라이트이어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그렇게 가야겠죠. 모든 테스트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그 넥스트 스텝으로는 이 화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파동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강연에서는 반사와 굴절만 알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행성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전파 속력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계면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파선은 파동 속력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신부에서 이렇게 화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래로 전파하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진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을 하여서, 왜냐하면 그
행성 내부에서 다양하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악된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세계에 뚜렷한 층상 구조가 있다. 지각 멘틀 핵 그거는 컨펌을 다시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핵의 존재는 불확실합니다.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는 않고요. 자료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25에서 40km의 지각 두께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는 지구와 비교해서 약간 비슷하거나 얇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다시 하이라이트를 하듯이 요런 파, 그러니까 핵과 멘틀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파를 사용해서 핵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는 기존에 생각했던 그 핵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약 1800km의 반지름을 가지는 핵을 발견했는데 근데 우리는 질량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은 좀 더 가벼운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파 전파 속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온도를 추정을 해보니까 이 지구와 비교해서 멘틀의 온도가 약간 낮다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비교적 최근에 화성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론을 이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장을 관측을 하게 되었고 미약하지만 약간 좀 센 크기에 세기가 좀 크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이 인간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기장이 없어졌는가라는 것 그 무릎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인사이트에서 아까 이 핵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 예상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 가벼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으로 이 어떤 연구 그룹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 가벼운 물질을 수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의 핵에는 철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황이 풍부한데 근데 황은 실제 운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초기 상태는 이 철, 황, 수소가 잘 믹스가 된 그런 물질인데 근데 고온, 고압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니 그게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과 황이 풍부한 물질, 하나는 철과 수소가 풍부한 물질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고 안정화가 돼서 더 이상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고 앞으로 검증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더 해야겠죠. 그러면 지구는? 아직도 지구가 왜 자기장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화상에 가야겠죠.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거주 가능성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려면 물과 자기장이 필수인데 자기장이 있으려면 핵의 대류가 필요하고 물이 있으려면 판의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탐사에서 판 운동이 실제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연구자들이 행성 연구를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이거는 역으로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윈도우, 창이 될 수가 있다. 지구의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도 행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so to infinity and beyond.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